AB6IX입니다. 둘, 셋! 썰루!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B6IX 리더 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B6IX의 웅입니다. 안녕하세요, AB6IX의 막내 대휘입니다. 안녕하세요, AB6IX 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B6IX 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진군. 네? 우리 우진이가 진짜 춤 잘 추는데 나 빨리 춤추는 거 보고 싶어. 얼른 빨리 나와가지고 또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이렇게 많이 와주실 거라고 예상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 정도로 많이 와주실 줄 이렇게 몰랐습니다. 많이 오실 줄은 몰랐고, 근데 항상 저희가 어딜 가나 에비뉴 여러분들이 저희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와주실 거라고 믿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동현군부터 네네네. 지금 이 기분을 여섯 글자로 쭉 한 명씩 표현을 해본다면? 아, 꼭 이런 건 제가 첫 번째더라고요. 아, 부담되게. 저는 그러면 오케이. 에비뉴 사랑해. 네, 우진 씨. 긴장했어요? 예? 네? 긴장했어요? 제가 이런 걸로 긴장을 해요. 그렇죠. 우진 씨는 여러분 우진 씨는 기대하셔도 돼요. 네. 아주 그냥 센스가 아주 네, 대단한 친구잖아요. 기분 빼이보리. 너무 귀여워요, 우진 씨. 잘했다, 잘했다. 네, 다음은 대휘 씨. 잠깐만, 일곱 글자예요? 여섯 글자. 여섯 글자. 어떻게 설명해? 와. 웅이 형 부담되죠? 네, 웅 씨 해주세요. 네, 웅 씨. 우리 보러 온 거? 아, 마지막에 영민이 형 얼마나 새로운 거야? 기대돼. 마지막이 진짜 중요하죠. 아, 그리고 진짜 기대된다. 우리 AB6IX 리더 맞죠? 리더. 아, 맞습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네. 듬직하죠? 그렇죠. 우리 아, 리더가 마무리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영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영민, 지명민. 얼마나 재밌을까? 너무 좋아요, 짱. 아, 너무 식상. 아, 식상해. 아, 이거 한 번 더 시켜줘. 아, 짱으로 제 재량이어가지고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해주세요. 마지막 짱으로 때웠죠? 네. 아, 진짜. 해주세요. 아, 진짜로. 빠져나갈 수 없어. 이러면 안 돼요. 빨리 해야 돼. 아, 잘했어, 잘했어. 아, 그러면 제 여섯 글자죠. 그러면 어, 하나 맞아. 이명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명민. 아, 오케이. 괜찮대. 한 번만 봐줘. 이 넘어가요, 넘어가요. 아, 형, 아, 왜요? 너무 맞아요. 귀여웠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앞서 AB6IX를 소개할 때도 말했지만 청량과 섹시 이 두 가지를 공존하면서 이 어려운 두 가지가 절묘하게 합쳐진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팬들 사이에서는 종종 다섯 분의 정체성을 두고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다들 알고 계세요? 그렇죠. 네, 대충 알 것 같아요. 뭔지. 대충 알아요? 네. 뭐 이렇게 제가 듣기는 뭐 이렇게 빵민 제로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아, 저 오늘 렌즈 꼈거든요. 네. 이 렌즈를 의미하는 거는 이게 섹시함을 의미하거든요. 아, 오늘 딱 보니까 빵민이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뭐 한 번만 봐줘 잉 했잖아. 한 번만 빵민이. 그거는 팬 서비스. 아, 오케이. 빵민 팬 서비스고. 빵민이 혹시 빵떡 영민이에요? 아니. 비슷한 거예요. 아, 비슷한 거요? 뭐 빵빵영민? 뭐 귀여운 거를. 아, 귀여운 거.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영민 씨는 정체성이 뭐죠? 저는 이제 가째로, 그 가째로의 의미 있는 그 섹시함, 치명적인. 아, 본인이 못해. 근데 영민 씨 죄송한데 저기 다 앞에서 부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래. 아니야. 예.
저는 모태 섹시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평소에는 네. 되게 빵민빵민한데 네. 무대 위에서는 약간 가째로 아, 맞죠? 맞죠, 맞죠.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 게 왜 저는 이 그 무대에서의 모습만으로도 섹시함을 이렇게 다 보여드렸는데 왜 계속 빵민을 이렇게 외치시는지 전혀 모르겠고 왜 갑자기 신세한탄을 하세요? 영민 씨의 그런 모든 귀엽고 섹시한 점을 다 네. 사랑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깔끔하네요, 역시. 네. 오, 역시 핫성. 역시 선배님. 네, 영민 씨.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웅 씨. 아, 웅 씨는 뭐 제가 듣기로는 그 맞나요, 웅둥? 웅둥. 저는 근데 웅둥보다는 네네. 저도 묘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다들 맞다고 하시네. 아 이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네, 맞아. 이게 맞아요, 맞, 여러분 맞아요? 맞아. 아, 아니라고 하시네요. 긍정이래. 근데 진짜 궁금한데 묘색이 뭐예요? 묘한 섹시. 아, 이거였구나. 이게 라이머 대표님이 지어주신 거야. 아, 라이머 대표님이 그 저희 리얼리티에서 아웅이가 또 묘한 섹시가 있다고. 안궁. 아 오케이. 아. 대표님이 묘색이라고 했으면 묘색으로 좀 밀고 가는 것도 그럼요. 좋아요. 그럼요. 하지만 팬분들은 영원한 웅둥으로 남아둘 네, 거고요. 네 그럼 다음 데이 씨는 네. 제가 소문으로 듣기론 그 휘옵이랑 휘옵. 요정이라고 들었는데 아... 뭐예요? 근데 제가 요즘 또 그 드라마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네. 요즘은 또 휘옵 또 휘옵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오빠는 뭐 이렇게 하나요 원래? 그쵸 오빠 나 오빠야! 나 그러면 우리 데이 씨는 휘옵이다? 오늘은 휘옵 방금 오늘은 휘옵이다 했는데 오늘은 휘옵 이거는 오늘은 휘옵 맞아요 휘옵? 맞아. 어 근데 이거는 되게 긍정 반응이 네, 많은 그래도 휘옵 인정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진 씨. 저는 신이요. 네? 전 신이에요. 신? 네. 제 정체성은 신입니다. 왜요? 죄송합니다. 아니 우진 씨는 네. 제가 듣기로는 뭐 흐진. 흐진. 아 네, 그렇죠. 갓기. 네. 갓기. 제가 봤을 때 갓기가 인기도 많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 있어서 언제든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갓기 한 번만 보시면 안 돼요? 갓기? 저는 흐진을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갓기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흐진 보여달라 할 건데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역시 우진이는 부끄러워하는 게 저런 게 정말 각기인 것 같아요. 네, 흐진이 한번 보여주세요. 흐진이 근데 뭐예요, 정확히? 약간 그냥 뭐 섹시한 느낌의 흐물흐진. 아, 그러니까 흐느끼는? 아, 흐느끼는. 흐느끼는. 흐느적, 흐느적. 흐느적, 흐느적.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한번 흐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네. 아, 네, 흐진. 왜? 아, 여기까지. 아. 아쉽다. 네. 답답하시네요. 네. 그럼 우리 다음 동현이로 넘어갈게요. 동현 씨는 여기 있네요. 냉동도 있고 온동도 있는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저 비교적 쉽죠. 냉동, 온동. 네. 동현 씨는 온동이라고 생각해요? 냉동이라고 생각해요? 아 제가 오늘 이렇게 올블랙으로 맞췄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는 냉동이고요. 아. 네, 온동은 잠깐 넘어뜨려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보여주세요. 박정노야. 냉동은 좀만 이따 보고 온동부터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하나 둘 해줘요? 아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좋아요. 온동 씨 좋습니다. 온동 씨. 다음은 우리 냉동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아, 뭐 본업이어가지고 뭐 쉽죠 뭐. 네, 자 하나 둘 셋. 아, 그 다섯 명 참 일관성 있다. 다 아니. 자기가 섹시한 거래. 네, 다섯 명 전부 다. 우리 다섯 명 에비스 분들 다섯 명은 다 섹시 청순남으로. 아, 저희가 팀인데 네,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역시.